선교사의 비전 특강 오늘 주제는 공동체는 불편하다입니다. 네. 불편하시죠? 불편해요. 공동체는 원래 불편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 편하다고 생각하면은 공동체 행복한 곳이야, 편한 곳이야 이 생각으로 출발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성장 못하고 공동체 떠나요. 네. 하지만 공동체 불편하다 여기부터 출발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강의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내용처럼 공동체는 불편하다입니다. 여러분도 공동체 편하세요?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신자분들 본당에서 이제 활동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우리 다 뭐 공동체라고 오늘 표현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편하세요? 마음 안 맞는 사람 많으시죠? 저도요. 네, 저도 많아요. 아주 많아 아주 많은데 오늘 내용은 불편하니까 나쁜 곳이야 불편한 곳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불편하다라는 것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왜 공동체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곳부터 그 영역부터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셨어요. 공동체는 불편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그냥 다른 표현을 한다면 사람이 모인 곳은요 불편해요. 혹시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형제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랑 마음이 맞나요? 우리 언니가 나랑 마음이 꼭 맞아요? 아니면 내 동생이 마음이 꼭 맞아요? 형은 말할 것도 없어. 상처의 원흉. 나를 장롱 속에 가두고. 많습니다. 예.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쩜 이렇게 비슷해. 왜 때릴 때 장롱 속에 가둬갖고 때리냐? 애가 트라우마가 생기게 말이야. 저 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장롱 속에 그냥 또 들어가 한다며.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예, 특히 형제들끼리는 더 그런 거 많고.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개개인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혼자는 불완전한 사람이 혼자는 온전하게 하느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5,000명, 남녀로 따지면 최소 5,000명보다 엄청 많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냥 반반 따져도 만 명,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일단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5,000명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바라봤을 때, 그때 5,000명을 다 예수님께서 양성을 시키시고 양육을 시키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 명 했어요? 12명. 12명 우리 제자들 12명 딱 데리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는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경험도 하게 해주고. 그래서 최초의 공동체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와서 열두 사도로부터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때 몰랐어요. 성경을 보고 또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요. 어떤 내용에는요. 배고파. 예수님 따라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갖고 이 밀 있죠. 밀? 밀이 이렇게 나 있는데 배고파서 그 밀을 이렇게 뭐랄까 설이라 그럴까? 말이 좋아 설인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훔치는 거 가면서 남이 농사 지은 걸 손에다가 한 움큼.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거라도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먹으려고 이렇게 뜯어갖고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 열두 제자가 예수님 따라가면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배고파갖고 먹을 것도 없어갖고 그 밀을 그렇게 볼인지 밀인지 그죠? 그거를 이렇게 탁 미를 저 그걸 보면서 왠지 예수님 그랬을 것 같은 거야.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럴 것 같아. 혼자 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봤지. 손에 쥔 거 내려놔라. 그랬을 것 같아. 배고파 죽겠는데.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 아마 그랬겠지.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랬을 거야. 너 때문에 걸렸잖아. 이렇게. 아니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거지만 성경을 그래도 좀 우리 삶 속에서 비추어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예, 그런 재미지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개개인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열두 제자를 양성하고 또 이 공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톨릭 교회에 교회에 교리적으로 그 가르침 안에서는 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례받은 모든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공동체, 공동체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예요? 하느님의,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리와 죄인의 공동체라는 거야. 와, 여기서 오늘 제목 너무 잘 졌어. 공동체는 불편한 곳이 맞아요. 공동체는 불편해요. 왜? 세리와 죄인.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 세리야 죄인이야 뭐야? 그렇죠. 인간의 나약함들, 부족함들, 또 죄, 뭐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어떻게 맨날 좋은 것만 있겠어요? 교회 가르침 안에서는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리와 죄인보다 내가 난데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교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순결하고 거룩한 창녀이다. 많은 교부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언급할 때, 교회를 언급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야. 전 처음에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창녀? 내가 그렇게 죄인? 멸시받는, 뭐 예전 그 구약시대 때는 더더욱 멸시받는 존재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던, 내가 그런 존재라고? 저는 좀 놀랐어요. 교부들이 그러한 말들을 언급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이 안에는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이죠. 순결하고 거룩한 창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성은 그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세례를 받고 교회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신자분들 중에서 자책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죄를 짓고 뭐 잘못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제가 선교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는 정말 싫어하시죠. 죄는 미워하시죠. 죄를요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역겨워하실 수도 있어요. 하느님은.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아신다. 다시 돌이켜서 참회하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무언가를 좀 잘못한 것들 때문에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오늘 공동체는 불편하다라는 이 강의를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이 공동체를 표현하려면 우리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 된다. 우리 자신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오늘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사람이 있는가? 사람이 선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아무리 대단히 정말 하느님 일들을 열심히 하고 하느님 은총도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봉사자들도 있고 많은 분들 있지만 그 안에서요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본당이나 아니면 이제 같이 함께 뭐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것을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신지 아세요? 연민의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연민. 짠하게 생각했다는 거지. 오죽했으면 미리 이삭을 다 뜯어. 그거 좀 참지. 예수님 그 겟세마니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기도할 때 자지 마라. 갔다 올게. 그 속으로 나 힘들어 죽겠는데 자고 있어. 뭐 예수님 안 그랬겠지. 저한테 빗대어서 나 같으면 기도를 하고 내려도 또 자. 아, 저 같았으면 안 되겠다. 베드로야 넌 나와라. 몇 대 맞을래? 세게 한 대 맞을래? 살살 열 대 맞을래? 저라면 그렇게라도 했을 텐데 예수님 그런 얘기도 안 해.
그리고 또 얘기하고 가시죠. 깨어서 기도해라. 탁 올라왔다 내 또 자고 있어, 또 자고 있어, 또 자고 있어 아주. 우리의 그 불완전한, 불완전한 모습인 거죠. 연약한 모습. 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 안에서 뭐 임원을 맡고 계신 분이든 리더십을 맡고 계신 분이든 또 뭐 신부님하고 수녀님하고 뭐 안 맞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인간의 나약함들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부님 위해서 지치지 않게 기도하고 우리 수녀님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 또 같이 함께 또 하고 있는 그 또 회장님이라든가 뭐 부회장님 뭐 많으실 거예요. 총무님도 계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또 그래도 열심히 또 하시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로지 거룩함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인들의 공동체고 세리의 공동체지만 우리가 그 앞에 순결하고 거룩함 자가 붙는 이유는요,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마음을 고쳐먹고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미운 사람 있으시죠? 저 회장 임기 끝나면 보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오늘 이 강의의 내용처럼 생각해보면 거룩함을 선택하는 사람은 막 앙심을 품지 않아요. 거룩함을 선택하는 사람은 막 이 분노를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의 부족함과 또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좀 내려놓고 그래 주님 앞에 기도를 하자. 우리 공동체 일원들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부님이 목자 되셔서 신부님께서 목자의 그 역할로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신부님께서 사랑으로 잘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표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공동체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요 공동체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이로스 있는 친구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는 누구인가? 누가 공동체의 주체인가? 물론 하느님 제외하고 이야기한다면 나 자신이 공동체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만 얘기했지만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는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안에 남편 있으시죠? 아내분 있으시죠? 자녀 있으시죠? 화나시죠? 짠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오죽 얼마나 이렇게 힘들면 먹고 살기 힘든데 내 남편이 얼마나 힘들면 새벽 2시에 술을 먹고 왔구나. 힘들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왜 또 늦게 왔어? 이러면서 싸우시고 그러면 그 가정 공동체가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문이 그때부터는. 그래서 오늘 또 하느님 안에서도 그래 공동체가 꼭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본당이나 또 성당 안에서 있는 우리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또한 공동체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면 하느님 안에서 인격적인 어떤 그 만남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게 아니죠.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내용은 이제 그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요.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기 전에는 저는 항상 마음이 공허했던 사람이에요. 자랑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막 방황하고 이렇게 할 때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근데 일곱 밤 중에 거의 다섯 밤, 여섯 밤을 술을 먹었다 그러면 그때는 간이 좋았지. 간이 좋았어. 이제는 간 때문이야. 지금 간이 안 좋아. 그때는 다음날 돼도 뭐 멀끔하게 뭐 괜찮았는데 출근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선교사 준비하고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뭐냐면 친구들하고 막 놀 땐 좋아요.
술 마실 때도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또 어리니까 또 얼마나 재밌게 놀았겠어. 막 또 제가 또 저번 또 강의 또 보셨잖아요. 또 이거 뭐야? 클럽 가고 놀고 했을 때 참 좋았는데 집에 돌아오는 그 길에서 전 아직도 이 마음 안에서 딱 그걸 묵상해 보면 공허해요. 어떻게 전달할 길이 없으니까 단어로는 공허해요. 마음이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여자를 만나봐도 안 채워지고, 친구를 만나봐도 안 채워지고, 돈 열심히 벌어서 비싼 명품 가방 할부 6개월 끊어봐도 안 채워지고. 안 채워져. 전 나중에 알았죠. 오직 하느님만이 나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구나. 영원한 것은 하느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나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동체 중요성은 바로 우리가 아닌 내 자신이 불완전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공동체가 곧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대해서 그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구절에 대해서 오늘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체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치관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잖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의 삶을 그때 보니까 아우 술값이요. 많이 나와요. 제 월급의 80%는 술값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때. 또 그때는 또 뭐야. 쓰는 걸 좋아하니까. 젊었을 땐 쓰는 게 좋아요. 더 막. 누구 친구가 낸다고 아 움직이지 마 형이 낼게 다 지금은 움직여 나 성교사로 돈 없어 옛날에는 이게 막 자존심 상해서 안 되는데 이제는 성교사로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아니야 진짜 돈이 없어 제이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을 보면 평신도는 다방면에서 평신도들의 활동이 요청되는 것은 성령의 요구하심에 의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평신도들에 대하여 평신도도 또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며 교회와 세상 안에서 현세의 질서에 복음 정신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서 그래 참 좋은 내용 같긴 한데 다른 얘기 없어요. 저는 항상 쉽게 편하게 전달하는 그 강의 아니겠습니까? 유일하게 우리 또 지혜세만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해학적으로 좀 제가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예언직, 왕직, 뭐 사제직 뭐 설명은 조금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관망하는 관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이 바티칸 공의회 전에는 신자들은요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첫 번째 신자들이요 뭐 신학을 배워봤어야지 라틴어도 알지. 우리 제이 바티칸 공의회 전에는 모든 미사가 어떤 나라든지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어 샬라샬라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알아 우리 할머님들이 잘 모르지. 할머님들 막 가셔갖고 막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할머님 맨날 얘기했대 성모 마리아 요새님 그랬어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몰라. 교리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아? 성모 마리아 요새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셨으나 마음은 알겠어. 내가 마음은.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그죠? 우리 자녀 잘 되라고 손주 잘 되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 잘 그저 이제 딱 알고 계신 거 묵주기도 하는 거 우리 성모님 도와주세요. 사실상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르침으로 봤을 땐 성모님이 도와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모님이 전구를 해주시는 거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째째하신 예수님이에요?
다 뭔 얘기하는지 안다고. 뭔 얘기하는지 안다고. 할머니가 해도 다 딸이라고. 다 안다고. 성모님이 청구해 주시는 거지. 그러면 너는 제대로 공부를 했죠. 뭐 기도를 했냐? 어? 얼마나 얘기했으면 공부가 얘기가 나오네. 공부도 좀 하고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이제 삼중 직분이라 그러는데, 예언직, 왕직은 제가 이제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제직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제직. 이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젠 제2 바티칸 공의회 전에는 우린 참여자의 어떤 느낌보다는 관망하는 그냥 구성원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일단은 성경도 읽지 못했죠. 라틴어 당연히 모르죠. 신학을 공부하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 없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도 이 집에서 오랫동안 이 천주교를 믿었던 집안에서는 미사를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미사를 드리는 건데 저도 가끔씩 그래요. 미사 보러 가야지 그래요. 뭘 자꾸 보러 가. 신부님 얼굴? 잘생긴 신부님 얼굴 보려고? 왜냐면 그때는 라틴어로 미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제대에서 이렇게 앞에서 신자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바라보고 성체에 이렇게 딱 있으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경하는 거, 구경하는 거. 예전에는 평신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2바티칸 공의회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제2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모국어로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것과 평신도도 성경을 이제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들. 그리고 직무가 오늘 이렇게 그 선포가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들 사제직 하면 딱 하나만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제직은 직무사제직입니다. 직무사제직은 우리가 곧 우리 본당에 있는 신부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편사제직이 있습니다. 사제직의 직분 중에 하나.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우리 정해진 것. 보편사제직은 평신도의 부르심을 받은 평신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보편사제직의 직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편사제직의 그 직무를 이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머무르면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왜? 진리를 따라가면 자유로움을 경험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하나님의 은총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또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하나라도 솟아나 혼란을 일으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우리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5절에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무엇인가? 공동체는 편한 곳이라고요? 불편한 곳이라고요? 공동체는 불편한 곳이다. 왜 불편하냐? 결국은 이 쓴 열매를 맺는 뿌리 때문에 그러하더라. 저도 제 나이 중학교 때 뺄게요. 중학교 때 빼고 19살, 20살 때부터 공동체 생활을 저도 이제 20년 가까이 했는데 와,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와우, 진짜. 그 지금 나는 알 것 같아. 우리 또 선배님들 보고 있으니까 우리 저기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우리 할머님이나 우리 어머님들 선배님들 이야 독하네 저 형제 저 아 저 선교사님 아유 고생 많이 했겠다. 맞습니다. 공동체는요 불편하니까요. 네, 불편한 곳. 쓴 열매를 맺는 뿌리 이것을 곧 줄여서 쓴 뿌리라고 표현한다라면 그 쓴 뿌리가요 우린 갖가지 저한테도 있고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있어요. 다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겠죠. 그것이 보통 대부분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육에 따라 살았던 행실 같은 거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쩔 때 이런 경우가 있어. 말을 하는 거 보면 좀 사람이 좀 인격도 있고 탁 얌전하고 좀 성당에서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성당을 다니면서 또 입이 걸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아, 좀 좋은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어쩔 때는 뭐 이게 특히 우리 본당에서 형제들끼리 있다 보면은 그렇게 또 욕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상 그거 열매 맺는 그 뿌리예요, 그게? 네, 그 쓴 뿌리예요, 쓴 뿌리. 그
쓴 열매를 맺는 뿌리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집들 있잖아요. 우리가 또 막 기분 나쁘고 막 이렇게 부딪히고 관계적으로 그러면 막 씩씩거리면서 올라오는 것들. 그것을 우리 바울의 사도께서는 벌써 다 경험을 하고 지긋지긋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얘기를 하신 거죠. 정말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 바울의 사도께서도 다 양성도 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또 가면은 다른 지역에서 또 뭐 난리 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갈라티아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되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제가 그 안에서 발췌해갖고 한 건데. 무슨 얘기입니까?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올라오면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가장 중요한 거 뭐 불륜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저는 참 교회 안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참 안타까울 때가 있고 방탕스러운 거 성당만 나가면 뭐해 성당 안 나올 때는 막 그러고 막 그러고 예. 그리고 우상숭배 마술 적 뭐 우상숭배 마술 이런 거는 전부로 좀 가지 마세요 제발. 정말로 아니 무당을 찾아가면 되겠어요 하느님 믿는 사람이 관상 보지 말고 좀 손금 보지 말고 손금 손바닥 안에 인생이 다 있으면 뭐하러 하느님 믿어 우리 인생을 너무 그렇게 격하시키지 마세요 우리 소중한 존재예요 제발 좀 그러면 전부로 가는 거 뭐 자기 자신 자유니까 제발 묵주 그 반지는 빼고 가세요 그러면 좀 아주 망신살이 뻗쳐갖고 내가 제발요,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하느님 제일 싫어하세요. 전보로 가면 어떡해요. 아니, 진짜로, 있더라고. 뭐, 오늘의 운세, 무슨 별자리, 좀, 뭐, 그걸로 자꾸 자기 인생 자꾸 점칠라 그러고. 그러면서 얘기한 거야. 재미로 봤대. 재미가 어딨어.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요, 재미가 없어요. 제가 제일 선교사 하면서 믿지 않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신론. 무신론인데 점은 왜 보냐? 말이 안 돼요. 뭐 오늘 할 내용은 아니지만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요. 인간이 오직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서 신을 인지하고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했어요. 그래서 무언가가 내 이 어떤 그 뜻대로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영역이 오면 어떤 신한테도 빌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신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정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오늘 뭐 얘기 나온 김에 나 진짜 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예, 지금 할 얘기는 따로 있는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제발 다신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성당을 가나 뭐 불교를 가나 뭐 어디를 가나 알라를 가나 뭐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은 하나의 신인데 걸어가는 방향만 다르다 아휴 너가 하느님 해라 그냥 가봤냐?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저한테 뭐라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좀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르치면 가르침만에 좀 머무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건 너무 싫고 빨리 인생에 답은 나왔으면 좋겠고 뭐 그러시죠.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가지. 여러분들 진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는 내가 딱 이거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의 영혼이 변화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느님 안에 맞춰야지 뭔가 빨리 결과를 내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그 교리와는 정반대되는 정말 교리적인 거예요. 사상인 거죠, 그게.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고통이 됐든 어려움이 됐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느님의 또 은총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으니까 무거운 건 다 벗어버리고 그냥 나 편하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분쟁. 아유, 공동체에서 분쟁 많아. 뭐, 왼쪽으로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다른 분들은 속 얘기하기 조금 창피할 수 있으니까 제 얘기를 해볼게요. 한 번은 지금 여기 아닙니다. 저 선교사 되기 전에. 공동체 안에서 어렸을 때 나랑 그렇게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꼭 내가 얘기만 하면 토를 다는 느낌이야. 저 누나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지.
아유, 어떻게 저 단계 봉사 잘난다고. 얼마나 교만해,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하느님이 살아있긴 살아있네. 그랬었지, 그때. 그래서 분쟁이 자꾸 생기죠. 이 약간 이제 악순환. 내가 회의 때, 내가 회합 때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갖다 나를 까네? 너 두고 보자. 그래, 너 맡아서 할 때 보자. 그리고 나는 또 하면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얘기할 때 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누나가 저한테 뭐라고 해서 저도 뭐라 할 거예요. 이럴 순 없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예산이 이렇고 뭐 이렇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뭐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열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좀 상하잖아. 막 뭐라 그래 빈정 상하고 막 그런 거 남아 있어서. 그리고 시기하는 거 조금만 신부님이 그냥 조금 아이고 요번에 우리 회장님이 너무 이렇게 잘해주셔서 전임 회장은 뒤에서 이러고 있어 나는 못했나? 시기하는 거 격분하는 거 막 그 안에서 싸우고 그리고 분열 일으키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시기를 품든 아니면 어떤 분쟁을 하는 부분들도 쓴 열매를 맺는 뿌리니까 잘못된 죄이겠지만 더 잘못된 것은 분열하고 분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편을 가르는 거. 우리 편, 니네 편. 여러분도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거 하느님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 사업에 동참한다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하느님께서 그걸 바라보시고 저는 만약에 처벌을 한다면 저는 가중처벌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잘못 선택한 걸 통해서 자신과 친한 사람들, 무리를 진 사람들은요 뭔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고 망치는 것에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님의 뜻으로 하느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건 진짜 반성해야 된다. 어쩔 때는 무리를 져서 신부님 막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제발. 뭔가 자꾸 신부님 이야기도 좀 듣고 풀려고 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결정을 하면 좀 자신의 고집을 좀 내려놓는 것도 그것 또한 우리가 성화하고 성덕을 쌓는 길이다. 아니 그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요? 솔직히 그거 해봐야지. 좀 내 뜻대로 안 해보더라도 그래 나 진짜 겸손함을 한번 찾아보자. 이번에 신부님 뜻을 한번 진짜 한번 따라보자. 이런 것도 필요하다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갈라티아서에서 5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 뭐 질투하는 거 뭐 만취하는 거 그래요. 뭐 이렇게 끝나고 우린 또 성당에서 끝나고 이게 또 친교 중요하죠. 근데 너무 또 과하게 먹으면 꼭 거기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더라고. 적당히 이제 조절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이라는 부분들 빼고 공동체를 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공생애 동안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부터 열두 제자가 온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전교를 하고 해갖고 이 정말 이 참 대한민국 참 많은 아픔이 있었던 나라잖아요. 분단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일제강점기도 있고 이런 나라에 지금 세계 경제국 규모가 7인가 뭐 8인가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의 어떤 이 그래도 강대국 사이 안에서 그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참 진짜 하느님께서 참 축복을 많이 주셨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즘 생각한 게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 수호 성인이 누구예요? 성모님이잖아요. 성모님. 탁 하면 나와야지 이거는 성모님. 성모님한테 우리 대한민국을 봉헌 드립니다 했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우리나라만큼 또 이렇게 성모님께 이렇게 성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묵주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공동체 붙어 있어야 된다. 왜냐면 우리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내가 거룩할 수 있는가? 내가 완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무르려면 우리 개인으로는 할 수가 없다. 올바른 지도력 아래에 있는 올바른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이것은 뭐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정확하게 다른 거 없어요. 인가 나 있는, 인준 나 있는 교회가 보증하는 곳에 가셔서 교리도 배워보시고 요즘은 성경 공부도 요즘 많이 하시니까 우리 평신도들도 그런 뭐 성경 공부도 좀 해보시고 뭐 지혜샘은 워낙 뭐 프로그램 많고요. 그래서 요한사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한 8장 32절에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결국은 진리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가 공동체니까 러시아 갔을 때가 생각이 나요. 러시아 이제 선교를 갔는데 단기입니다 물론. 예. 갔는데 그때 이제 교육도 받으면서 하면서 선교를 갔는데 그때 여름이었어요. 전 러시아가 엄청 추운 줄만 알았어요. 두꺼운 옷 많이 챙겨갖고 갔는데 러시아 여름 때 진짜 더워. 정말이에요. 전 몰랐어요. 여러분들 러시아면 어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눈이 녹지 않는 나라만 생각하셨죠. 그건 시베리아만 그런데 우리가 갔던 데는 더워. 갔더니 반팔 챙겨오라 해서 반팔 챙겼대. 반팔을 잘 입으라는 거 하는 거. 갔더니 그냥 여름이야. 근데 거긴 좋은 게 습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그늘에 있으면 시원해.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선교 가서 거기 뭐 이제 성당 보수하는 걸 도와줬는데 이제 흙뜯하고 뭐 있잖아요. 그 세멘도 해야 되는데 요거 세멘 하면 또 느낌이 안 나. 우리 또 공구리. 그치? 뭐 그걸 하면서 이걸 좀 막 이제 모래도 파고 흙도 파고 뭐 이런 거 있어. 근데 그 여기에 있는 그 성당에 거기 현지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성당에 있는 신부님이 돈이 없으셔. 그래갖고 그거를 포크레인 부르는 것도 아끼려고 우리 입으로 다 팔아. 그래갖고 군대 있을 때부터 더 팠어. 근데 같이 갔던 자매들도 같이 파는 거예요. 있는데 파고 있는데 지금만 같아도 너무 이게 햇빛이 너무 내리쬐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이제 그때 어렸을 때지만 20대 뭐 스물 중반 20대 중반 때니까 그래도 또 이 누나들 챙겨준다고 막 이걸 푸고 하는데 그럼 지금 같으면 누나 이러다 쓰러져 빨리 그늘에 가서 쉬어 내가 누나 목까지 더 할게 이러면 얼마나 이뻐. 그때는요 제가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너무 많아. 말도 표현을 좀 곱게 하면 되는 것을 아니 이제 여자가 이런 거 하려고 그러고 가서 쉬라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붙은 거죠. 이제 누나 기분이 나빴던 거지. 그게 왜 여자 남자 왜 나누냐 이거야. 나는 또 서운하더라고. 나는 쉬라고 하려고 했던 마음인데 표현을 잘못한 건데 그때는 그런 표현을 잘하고 잘못하고의 어떤 개념도 없어요. 그랬더니 나 되게 서운한 거야. 그리고 싸웠잖아 그 누나랑. 어 누나 좀 말이 심하네 이러면서 이제 그때 막 싸웠는데 그때 이제 우리 있었던 공동체 지도신부님 같이 갔으니까 신부님이 야 니네 왜 싸워 그래갖고 이제 와갖고 이제 뭐 이렇게 중재를 하는데 신부님 저 억울해요 그랬더니 되게 웃긴 게 막 난 씩씩거리고 아 진짜 억울하다 나는 진짜 시기하려고 얘기한 건데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신부님 오니까 우는 거야. 신부님 나만 나쁜 놈 된 거지. 여자로 태어날 걸 나만 나쁜 놈 돼갖고 그랬더니 신부님도 화나고 너 일로 와봐. 왜 또 누나한테 그랬냐 이거야. 신부님 저 억울합니다. 억울한 게 뭐가 억울해. 무슨 나 억울한데. 씩씩거리고 있다가 뒤에서 그늘에서 잠깐 이제 쉬고 있다가 왠지 하느님께서 그 묵상 중에 그럴 때는 또 잘 찾아오시는 것 같아. 오셔갖고 너가 먼저 화해를 청해라 이러는 것 같아. 내가 화해를 할 게 없는데 나는 쉬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열받아서 자기가 화내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죠 제가 솔직히. 그런데 그래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 가서 잘 설명을 했어요. 저는 내가 그게 아니고 내가 표현을 너무 강하게 했던 것 같다. 내 누나도 그 이제 우리가 다 왜냐면 우리 내면적인 걸 다 공유하고 나누니까 내가 이제 표현을 잘 못하는 거 투박스럽게 하는 거 알지 않냐.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었다 했더니 이제 또 갑자기 또 자기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누나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내면적인 어떤 상처 치유를 같이 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나눔할 때 다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좀 어떤 좀 상처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 들었을 때 이게 좀 무언가가 좀 부딪혔던 것 같다 내면적으로. 그래서 울면서 또 미안하다 그러는 거야. 너가 마음은 안 그런 거 아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순간적으로 약간 남녀를 나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얘기 들으니까 또 너무 뭉클해. 그 누나가 짠하고 나도 불쌍하고 누나도 불쌍하고. 왜? 나는 엄마 미워했거든.
그래 누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있어. 근데 10분 지나가다가 쟤또 왜 저래 싸운 지 10분밖에 안 됐거든요. 쟤또 왜 저래 그때 갑자기 그랬대잖아. 이제 나중에 들었어요. 그때 당시 맡았던 회장님이 은혜 받아서 그래요. 지금 이따 가시죠. 그래서 이제 경험을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알았어요. 아, 공동체라는 것은 이런 곳이구나. 싸운 것은 무언가 잘못했고 싸운 것은 무언가 악한 상황인 것 같지만 하느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모두가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러한 일들을 만드시는구나. 아, 공동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내가 공동체에 머무를 때 내 자신을 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첫 시작할 때 같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의 그 말씀처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공동체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하는 어떤 부분들은 너무나도 많겠지만 제가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친교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이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듣는 어떤 말씀이나 아니면 미사 때 신부님께서 또 어떤 이렇게 강론해 주시잖아요. 그러한 또 우리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고 그리고 또 가톨릭 교회 하면 성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배우고 느낄 수 있고 또 기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요한 게 또 기도예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기도를 안 해요. 정말 이상한 게 혼자 있으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던 분들도 기도가 줄더라고요. 진짜. 근데 함께 있으면 같이 함께 또 서로 의지도 하면서 기도도 드릴 수 있고 묵주기도가 더 그런 것 같아 진짜. 묵주기도 같이 있을 때는요 막 20단도 하려면 해요. 예. 그런데 혼자 있으면 5단도 힘들어. 어쩔 때는 5단도 막 바쁘고 뭐 갑자기 묵주기도 하고 있으면 갑자기 딴 거 해야 될 거 생각나고 막 그래.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 교회 안의 공동체를 몸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몸이라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지체라고 표현한다. 지체.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도 하고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입의 역할도 하고 눈의 역할도 하고 근데 서로 그렇게 어쩔 땐 시기 질투를 해. 입 너만 잘났냐? 그 손 넌 뭘 잘했냐? 내가 없으면 걸을 수가 없어. 난 발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각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들, 탤런트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특히 공동체 얘기할 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지체인데 결국은 서로 비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시를 들어보면 갈등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 많이 못 모였지만 얼마나 소중해요. 그때 모였을 때 싸우고 지지고 먹고 싸우더라도 그때는 그래도 우리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갈등 옛날 갈등 생각해보면 보통 성당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알아 지를 수가 있어. 보통 성당이요. 왕 언니가 많아. 이걸 이제 여초라 그러는데 여성 상위시대 그러잖아요. 여자가 그 자매들이 이제 힘이 파워가 있는 이제 그 공동체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언니들이 있어. 근데 그 언니들이 정말 모두를 다 따뜻하게 하면 좋겠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그 언니들도 분파가 일어나갖고 김언니, 채언니, 이언니한테 따로따로 있어갖고 너 어느 라인이야? 내 라인이냐? 저기야? 이런 경우가 있어 진짜. 예. 그러면서 또 자기 라인이 있으면 뭐라도 더 밀어주고 막 도와주고 그런 경우 봤어요 진짜로.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성당 안에서 OB 멤버, YB 멤버 이렇게 나눠져 갖고 OB 멤버 뭐야? 내가 이 본당 안에 우리 성가들을 어떻게 일으켰는데 그 옛날 그 이제 지금 계시는 신부님도 아니야 그 옛날 최 신부님 있을 때부터 우리가 그때 만들어서 조직해서 여기까지 만들어놨는데 이것들이 우리 나이 들었다고 나가라 그래? 뒷방 늙은이를 만들어? 약간 이런 거.
그럼 이제 YB는 뭐야? 아, 고생한 거 알겠다. 누나 형도 고생한 거 알겠다. 근데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냐? 맨날 갚나라, 대출나라 이런 것만 하고 우리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들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가치관이요, 내 자신의 삶을 올바로 이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올바른 지도력 아래에 올바른 식별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은요, 올바르다고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느님 안에서 봉사를 하고, 평신도로 또 쓰임을 받고, 아까 보편 사제지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봉사를 하면서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민주주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민주주의의 어떤 그 하나의 저는 어떤 이 단점, 예, 저 또한 뭐 자유민주주의를 당연히 사랑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절대 다수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51표 대 50 나면 51표가 이겨요. 그러면 50표를 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의견들이나 어떤 그 뭐 냈던 어떤 방향성들이 다 어떻게 보면 묵살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것이 지금 민주주의의 뭐 다수결을 하는 거니까 다수결은 뭐 투표도 그렇고 다 그렇겠지만 근데 가톨릭 교회가 생각을 해보세요. 일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수결로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인 신부님의 판단과 식별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내용이 다 다르고 친한 사람도 다 다르고 올바르게 가톨릭 교회가 나아가려면 하느님 주위로 가야 된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으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공동체를 꾸미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 나아갈 때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 주의가 무엇입니까? 곧 복음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나의 생각은 왔다 갔다 변할 수 있지만 나의 가치관도 왔다 갔다 변할 수 있지만 하느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곧 교회의 가르침이다. 내 자신의 관념과 의식이 진리 안에 있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겸손만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홀로 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질서의 하느님이라는 것이죠. 그 질서는 내 사고방식이나 관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만이 그 질서를 말하고 올바른 식별과 지혜 안에 머무르게 한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처럼 공동체는 불편한 곳이다. 왜? 내 가치관이 깨져야 되기 때문에 내 고집이 꺾여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는 불편한 곳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러시아 이제 선교 그렇게 교육받으러 이렇게 갔던 그것을 같이 나눴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의 어떤 그 쓴뿌리라 그럴까요? 상처에 대해서 더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어머니를 참 사랑하는데 어머니를 참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성장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이쁨밖에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때 얼마나 투박했어. 삽을 거의 뺏으면서 눈앞에 들어가. 남자가야지 뭐. 지금 보면 그렇죠. 지금은 난 그렇게 안 하지.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누나. 잠깐 쉬어. 아니야 괜찮다고 말하지만 이러다가 쓰러져. 그럼 동생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삽줘 내가 할게. 그럼 이쁨 받았을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줬을 거 아니야. 그때는 그런 표현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좋은 걸로만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게끔 해야지 그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은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건 저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어렸을 때 컵을 하나 깼습니다.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어요. 우리 때는 뭐 그런 것도 없어. 오은영 박사님도 없어. 우리 때는 그냥 맞으면서 생각하는 거지 뭐. 맞으면서 뭘 잘못했나. 때리면서도 얘가 뭘 잘못해서 했을지도 몰라. 어쨌든 혼났습니다. 혼나서 그 어린아이가
그때 진짜 어렸을 때예요. 뭐 그렇게 클 때가 아니야.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뭐 그랬겠지. 그랬는데 컵 깨고 엄청 혼나니까 다음번에 컵을 또 깼네. 엄마가 혼내 안 혼내. 혼낼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저는. 그래서 엄마한테 진짜 혼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안 혼나. 설거지하면서 기분이 좋으셔. 룰루룰루룰루. 컵 깼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어 그래 그 안 다쳤니 끝이야. 전 이걸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이것을 제가 선교사 준비하면서 내면적인 것들이나 심리학적인 것들도 제가 뭐 예전에 상담도 뭐 받아보고 교육 받으면서 배우려고 그런 것들 하면서 느낀 게 아, 내가 이 어떤 그 어렸을 때 어머님이 감정의 기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컵을 깨서 혼난 게 아니야. 차라리 그러면 컵을 안 깨면 안 혼난다가 있는데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훈육도 달라지니까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언제 혼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때부터 제 안에 불안감이 형성되고 자리 잡았다라고 제 내면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또 선교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나의 불안감이 거기서부터 출발했구나. 그리고 저한테는 방치되었던 기억도 있죠. 어머니 아버지 바쁘셔서 맨날 홀로 있었던 그런 시간들. 근데 그런 것이요 관계 안에서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는요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요. 사회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들어줄 필요도 없고 듣지도 않습니다. 서로 피곤하게 그런 짓을 왜 해요. 여러분들 월급 받은 만큼 일하면 되는 거고 회사는 그런 곳이죠. 네. 직장 상사가 어떤 업무를 지시하면 그거 잘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은 어디서 꺼내놓고 어디서 성장을 하고 어디서 힐링이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 안에서 미사 혼자 드리고 혼자 잘 내 마음을 돌아보면 너무 좋겠지만 때되면 피정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런 혼자 그런 영성적으로 잘 나아가면 좋겠지만 사실 몇 명이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그런 내면 안에 아픔들, 내면 안에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 부분의 일부분은 그 러시아 오늘 이야기를 한 거고 오늘 다 얘기하면 또 다음에 강의할 때 얘기할 게 없잖아. 또 강의 때 쓸 수 있는 이러한 또 상처를 줘서 얼마나 감사해요. 상처 별로 없었으면 얘기할 것도 별로 없잖아.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좋아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 안에서 그 상처가 성장하면 다른 누군가를 은총이나 치유를 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공동체 안에서의 그 관계하는 나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자매들한테, 여자분들한테 표현을 좀 츤츤거리는 거 있잖아요. 츤츤츤, 츤츤츤, 츤츤츤 했겠지. 아, 잘해줄 땐 잘해주는데 츤츤츤 이래. 뭐야?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분쟁들이 있을 때 흥하고 육의 행실을 따라갔으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됐겠지만 육의 행실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선택하니까 화해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움보다는 아 오늘 하느님께서 이러한 어떤 분쟁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조명시켜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마치 거울을 마주보는 것처럼 너의 자신을 봐. 너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하느님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공동체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불편함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편함 속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불편함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우리를 실수한다라고 해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모를 때는 죄가 아니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무언가 관계를 하기 주저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거울로 비춰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동체에 꼭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성당에 미사 꼭 드리시고 우리 또 성가대 활동을 하셨다면 성가대도 꼭 다시 가시고
전례부도 다시 가시고 교사회도 다시 시작하시고 가톨릭 교회의 공동체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사방팔방 내 자신을 고립하고 있다라면 오늘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왜 혼자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까운 성당에 가셔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신부님께 면담도 한번 요청해 보시고 또 고해성사도 드리신 지가 오래됐다면 꼭 고해성사도 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가는 가톨릭 교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우리 가톨릭 교회는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머물게 하신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하느님의 영이 계시고 하느님의 영이 계신 곳에 교회와 모든 은총이 있다라고 이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편하죠? 공동체는 불편하죠? 그런데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주님, 공동체가 불편합니다. 사실 어쩔 땐 제 뜻대로 못하고 많은 것들도 또 지시를 받을 때도 있고 저 또한 지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 속에서 주님, 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진리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내 자신이 좀 더 겸손해지고 내 자신이 교회 안에서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신자분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 머무르고 풍성히 열매 맺는 그리스도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빌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